다르잖아 벌써. 틀리잖아. 뭔가 틀려도 틀리잖아, 그치? 네. 인물도 틀리지 벌써. 아까 그 새끼 인사도 그냥 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 나는 봐봐 틀려. 벌써 배움이 틀리거든. 저 새끼는 지방대 나왔고 나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고 저거는 지방 연대를 나오기는 연대를 나왔 지방연대 어? 부산에 있는 화물연대는 저 새끼 어서오십시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 명예 드립힐까봐 잘 얘기를 안 해요. 통장님이 또 들으시면은 또 저 개같은 우리 학교 나와가지고 또 각설이 헤쳐먹고 있다고 그런 욕먹을까봐 잘 얘기하는데 소문은 내지 마셔요. 소문 거기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돼. 큰일 나요. 우리 학장님 또 차오실까 싶어. 제가 어느 대학을 박수 칠 준비들 해주시고 예 박수 칠 준비 해주시고 어느 대를 나왔냐면 저 서울의 유명한 시크대를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훌륭한 거지 뭐 그죠? 싱크대. 싱크대. 싱크대 나갔어요. 자기도 나오고 싶어? 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100만원짜리 보약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의 스트레스가 더 풀리는 거예요. 그 보약 먹으려봐. 밥 먹고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더 스트레스 받아. 안 먹는 게 나서. 모르고 아침에 먹었는데 안 먹은 자고 또 먹고 이러잖아. 우리 친정엄마는 하루에 그 치매약을 하루에 한 여섯 번은 먹는데 먹은 줄 알고 혼자 사실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누가 모시는데 그런데요 아침에 먹은 것도 같고 안 먹어 또 먹어 안 먹은 것 같아 또 먹어 하루에 아홉 번도 먹었대 아홉 번도 날짜별로 이렇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박수 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셔.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물건 안 사도 돼 우리 굶어 돼지면 되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셔. 아셨지? 자, 마이크를 살짝 올려주셔 노래할 때는. 자 또 하나 노래 가봅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합시다. 정말 좋았네. 여러분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현미 씨가 완전히 히트 쳤던 노래 정말 좋았네. 아마 브라자 한 거야? 아이고 워낙 커 세상에 좋겠다. 저 연세에 저 정도 되시면 이건 뭐요? 저는 원래 컸는데 내가 축소수술을 해서 그래요. 왜 축소수술을 했냐면은 이게 크다 보니까 장구 칠 때 이게 장구에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축소수술을 했어요. 음악 갑시다. 마이크만 잡으면 거짓말이네.
주시는 여성분들이 또 계시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여보. 꽃바람. 여러분들은 꽃바람이 들어서 여기 오신 거야. 무슨 꽃? 유채 꽃바람. 헤야. 얼씨. 남들이 갖지 않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 삶을 살고 있네요. 그죠? 어. 진짜 이거 아무나 못하나 봐. 이것도 신이 있어야 하는 거야. 신. 우리가 말한 사주팔자 가세.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보죠. 사운드만 요렇게만 늘어났어. 제가 음악 갑시다. 가자. 같이 가세, 같이 가세. 죽어요, 죽어. 진짜로. 응. 아니면 그냥 뜨거운 끝에 댕기다 그냥 설사나 해라요. 확 해라. 한번 더 해. 이번에는 신나게 한번 주라, 신나게. 나훈아 씨 노래 하나 주라. 응, 두 번 올려가지고. 아니? 잡초 하나 주라. 여기 딱 있지? 다 좋은데 잡초가 하나 딱 끼었어. 광주에서 왔대, 그 잡초가. 어머, 나 주시려고요. 두 번 올려가지고. 응. 양말 좀 줘, 양말. CD 파는 것보다 오빠 이게 낫다. CD
CD 20개 팔아야 32,000원 남어. CD 20개 팔아야. 근데 벌써 이거 3만원 받았으니까 얼마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나서. 그치 오빠? 그렇지. 오빠는 이런 거 보고 뭐 느끼는 건 없지? 많이 느껴보러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구만.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라는 노래를 가지고 장구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렷 잘하라고 경례. 경례가 아니야 경례. 경례 우리 다리도 못 물려. 5분 아우 그걸 못 물려. 목소리가 나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래서 목을 한 곡이라도 좀 아끼려고.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예예예. 예, 예.
좋지요. 이런 노래가 CD에 있으니까 CD 사다 들으세요. 그러면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3시간 지금까지 저는 고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도 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